자, 안녕하세요. 그래픽 카드를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PC를 먼저 여시면은 이런 형태의 본체가 보이실 거고요.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번 정도는 일단은 열고 이쪽 끝에 보시면 여기 나사들이 박혀 있습니다. 요 나사 두 개가 박혀 있을 건데 이 나사 두 개를 풀어서 꺼내 주시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분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요거 보이시나요? 걸림쇠? 이게 뭐냐면은 요 그래픽 카드가 꼽혀 있을 때 빠지지 않도록 잠가주는 장치입니다. 이게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하나는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뭐가 올라와 있어서 누르면은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면서 그래픽 카드를 뺄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이런 잠금 장치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식이나 혹은 옆에 있는 뭔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U자 모양으로 그걸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빼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방식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여기를 멈치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들면은 지금처럼 그래픽카드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꼽으셔야 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제가 매장에서 쓰던 앤데 이게 위층님한테 갈 그래픽카드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2060 2600 울트라 OC 이거 되게 좋은 모델이에요. 2060 중에서도 상위급 모델입니다. 네, 글카가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제가 커버들 다 씌워놨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요거 커버고 그리고 요 앞에도 보시면은 제가 커버를 다 씌워서 보냅니다. 이 망가지지 말라고 씌우는 거거든요. 요거 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은 단추 보이시죠? 요거. 이게 뭐냐면은 오버클럭이라 해서 그래픽 카드의 속도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써 있는 거 터보는 스위치가 위로 올라와 있어야 터보가 걸리는 거고 누르면 노멀 모드로 쓰는 건데 이 스위치가 위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래픽 카드를 빠르게 쓰실 수 있어요. 잊지 마시고 누르지 마시고 위로 밀려 나와 있는 상태로 쓰셔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누르면은 들어가도 안 나오죠? 다시 누르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쓰셔야 돼요. 설치하실 때다 설치하시고 컴퓨터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스위치가 나와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러고 전원 키셔야 됩니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거 누르시면 블루 스크린 떠요. 뭐 컴퓨터가 망가지는 건 아닌데 재부팅하면 괜찮긴 한데 잊지 마시고 꼭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로 쓰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끼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요 슬롯 보이시죠? 요 슬롯이 여기에 들어가야 꼽아야 되는데 그냥 꼽으시면 안 되고 이 앞에 뾰족한 부분이 여기 있죠. 아마 아시겠지만은 네, 이 앞에 뾰족한 부분이 이 앞에 이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잘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이 앞으로 너무 튀어나가거나 여기에 꼽아가지고 안 들어간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잘 보세요. 먼저 꼽기 전에 이 앞에 뾰족한 부분 아까 있다 그랬죠. 그거를 메인보드 사이 쪽에 먼저 끼우는 거를 집중하세요. 이거 먼저 끼우는 걸 집중하세요. 자, 보시면 알 거예요. 이쪽 앞쪽에 넣는 거로 집중을 하시면은 옆쪽 기준으로 봤을 때 자, 보세요. 밑에 금색 부분은 알아서 여기 딱 사이즈가 맞게 돼 있어요. 여기 홈에. 그래서 여기다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은 딸깍한 소리 들으셨죠, 방금? 이러면 그래픽카드가 꼽힌 거예요. 이상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멈치 부분 보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가 딸깍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쪽으로. 그러면 잘 들어가면요. 위로 이렇게 있는 거 들어도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 앞에 나사 홈 부분도 정확하게 맞아요. 여기에. 딱 밀착이 돼요. 밀착이 정확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구멍이 나사 있죠? 여기 십자 드라이버로 나사 두 개, 여기랑 여기 박아주시고요. 박아주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 앞에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꽂아주는데 이게 너무 이쪽으로 너무 몰려가지고 얘네가 구멍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나사를 조이시기 전에 이 위치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공간이 유지가 되는지 잘 보시고 이거를 약간만 이렇게 약간만 여기 딱 붙이지 말고 약간만 벌려주신다면 이 상태에서 나사를 넣어 꼽아주셔야지 컴퓨터 쓰실 때 지장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고 요거 꼭 주의해 주세요. 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꼽으신 다음에 여기에 전원 코드 요거 8핀짜리 두 개가 들어갈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쓰고 계신 컴퓨터의 파워가 옛날 거면 아마 이게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못 써요. 이 그래픽 카드 드려도 제가. 그래서 원래는 제가 직접 가가지고 여분 파워를 가져가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테스트하면서 꼽아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있겠죠? 설마 없을 것 같진 않은데 혹시나 몰라서 하는 거지만 네.
아무튼 해서 보시고 있으면 꼽아서 바로 여기다 꼽아놓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꼽고 쓰시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꺼지거나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그건 파워가 전력이 부족해서 꺼지는 거예요. 파워가 혹은 전격 전압이 아니거나 싸구려 파워를 썼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가던가 PC를 저한테 가지고 오시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일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위치님 즐거운 게임 라이프와 방송 되시길 기원하면서 팬심앱 많이 사용해 주세요. 위바 유바.